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인계사 시험 대비 여단아 200선 66번 문제입니다.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네,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19가지를 암기 프린트 52번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건 단순히 암기 사항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소속공인인계사 고용신고할 때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고요.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시고,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와 응시 수수료는 원칙 시도 조례입니다. 나머지는 시군구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번 문제입니다. 허가 기준면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주거지역, 미지정 지역은 60제곱미터죠. 60제곱미터. 그래서 틀렸네요. 주거지역, 미지정 지역에 지정이 없는 경우 60제곱미터. 옳은 것은 일단 5번이 되겠네요. 미지정, 주거지역 5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6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등록관청은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증 행정처분 등,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죠. 2번 소속공인인계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물을 행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고요. 3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거짓 계약서 적으면 자격 취소가 아니라 거짓 계약서 적으면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는 부양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죠. 사기,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금고 이상만 받아도 자격 취소입니다. 물론 집행유예도 자격 취소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거짓 계약서를 적었다고만 되어 있고요. 만약 거짓 계약서 적어서 사문서 위조로 금고 이상형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자격 취소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그 위반 행위로 다시 300만 원 이상 벌금이 선고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인계사가 그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예. 소속공인인계사는 자격정지, 개업공인인계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9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율 포상금 틀린 것입니다. 1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당연히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다녀가지고 적발해서 신고하면 포상금 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반행위가 자기가 위반해놓고 포상금 달라 하면 안될 것이고요. 익명, 이름 안 적고 신고하거나 가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번 포상금 지급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지급하고요. 공인중개사법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5번
신고 간청 또는 허가 간청은 자체 조사 등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 체계에 기록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정보 체계에 기록해야 됩니다. 다음은 7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기타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를 부과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30일 이내입니다. 3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되죠.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로 정해서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한 번씩 이행명령 이행된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한다. 6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입니다. 6개월에 한번 하는 것은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죠.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